지수들 중에서 먼저 사람이죠. 사람 지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헥스테트의 첫째 옥텟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2로 돼 있으면 그죠? 뭐 16진수가 옆으로 2라고 해도 상관없죠. 2로 돼 있으면 얘는 사람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옥텟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국적 한국인 경우에는 82번이 국적 분호조죠. 82의 16진수 값이 16진수 5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0152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이것은 사람이고 국적은 한국이고 그리고 인종은 아시안 남성 일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요 숫자만 요 앞에 있는 숫자만 보고도 이 IP 주소는 국적이 한국이고 아시아 계통 사람이고 남성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덟 번째 옥텟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로 표현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또 256종의 데이터베이스를 표현합니다. 여기에 이 두 부분 여덟 번째 옥텟이죠. 네 번째 헥스텟의 두 번째 옥텟, 그죠? 일단 첫 번 이게 제로이면은 이건 표준 은행 계좌를 지칭하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제로 지금 현재 제로 제로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숫자는 표준 은행 계좌가 됩니다. 우리 앞으로 만들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어토노머스 뱅크 개업의 계좌가 여기 활동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1이다. 1이라 그러면은 오픈에시 캠퍼스와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뭐 성적 등이에요. 성적으로만 되어 있는데 성적 등. 그래서 오픈에시 캠퍼스와 관련된 데이터가 수록되는 주소가 여기에 표시된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2일 경우에는 이 사람의 동산에 대한 정보. 3일 때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 4일 때는 프렌드십. 누구랑 친구 관계에 있는지. 5번은 가족관계, 6번은 잡, 7번은 certificate 등등의 주소가 뒤에 붙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니까 2001, 0152, 1405 어느 패밀리죠? 오고 뒤에 뭔가 숫자가 있겠죠? 그럼 이 숫자에 있는 할당되어진 전체 웹주소는 이 사람, 국적이 한국이고 아시아인이고 남성인 사람의 가족 관계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웹페이지로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또한 그 사람 인터페이스 아이덴티파이어는 또 사람 개체의 고유한 아이디로 역할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피트라고 하잖아요. 주피트. 주피트의 고유한 아이디가 해당되는 것도 얘기예요. 그래서 2001, 0152 1400이 아니고 140 다음에 숫자가 몇 번? 아, 8번입니다. 8번 08로 되고 1408이다. 그러면은 요 뒷부분은 그 사람의 아이디를 표현하게 돼요. 아이디가 주피트란 말이에요. 주피트라고 하는 아이디가 여기에 맵핑됩니다. 주피트라고 하는 아이디를 여기다 맵핑하는 방법은 주피트는 문자열이잖아요. 요걸 아스키 코드로 변환하고 그런 다음에 요것을 다시 16진수로 변환하는 값이에요. 16진수로 변환된 값이 여기에 맵핑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뭐라고 되나요? 개인 웹사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디라고 해야 되나요? 공간 웹에서는 이것도 한 가지 언급을 할까요? 공간 웹에서 어떤 개인의 아이디는 해당 개인의 웹 주소, 웹사이트 주소이자 전화번호로 연결되고 그리고 이메일 주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채팅의 아이디로 역할하기도 하고 등등 해당 개인을 식별하는 유일한 아이덴티파이어. 이것도 현재의 웹과 좀 다르죠. 기존의 웹에서는 내 다음 아이디가 있을 수가 있고 네이버 아이디도 있고 지메일도 있고 그리고 전화번호도 따로 있고 뭐 다 따로 있잖아요. 전화번호는 뭐 010에 뭐 어떻게 되고 집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고 집 주소는 어떻고 이렇게 다 나를 식별하는 내 아이디가 여러 수십 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공간웹에서는 단 하나만 있습니다. 단 하나만 있고 그 단 하나의 주소는 여기 1408로 시작돼요. 08 이게 8번이고 이거 뒤에 오는 요 문자열 인터페이스 영역에 할당된 문자열이 그 사람의 고유한 아이디이자 전화번호이자 모든 것이 다 돼요. 그럼 전화번호를 이 주소로 어떻게 치느냐는 거죠. 그거는 전화번호를 여기다 맵핑하는 거죠.
어떻게 매핑하는지도 다음 에피소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